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결국 폐위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선뜻 눈치채지 못한 그 왕을 기름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는 깊은 역사적인 좌절을 겪으면서 매우 큰 슬픔에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어투는 상당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꾸짖는 투의 어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기로 하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인간적인 연민에 이렇게 슬픔의 무게에 눌려 있느냐라는 단호한 나무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슬픔에 젖어 있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세요. 새롭게 기름 부을 뿔을 준비케 하시고 그에게 목적지를 설명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죠?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몰락을 예고하시고 마음에 두었던 한 왕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짓누르는 슬픔에 굉장히 고통하고 있었어요.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민족의 향방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나라 지도자의 한 축을 맡았던 사무엘로서는 굉장히 큰 염려였죠. 그리고 그 슬픔의 무게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무게와는 사뭇 다른 무게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새 기름 부을 뿔을 준비케 하시고 정확하게 지명까지 설명하시면서 집 안까지 명시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한 왕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뜻밖에도 대도시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부락에 불과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늘 인간이 기대하고 인간이 계산하는 결과와는 너무 다른 것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두려움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사울이라는 왕의 그 자기가 이제 몰락에 가는 걸 이미 그는 정치적으로 직감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폐위를 선언당한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슬금슬금 온 나라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상당한 영역에까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울 왕의 보복을 한켠에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렇게 아주 방식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사실상 사울의 마음 속에, 사무엘의 마음 속에 들키고 싶지 않은 정서적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사의 깊은 슬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왕이 어떻게 선택된 왕이고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인데, 그리고 온 백성들이 추앙해서 지지해서 합의하에 뽑아놓은 왕인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폐위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혼란이 올 걸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런 슬픔이 있는 데다가 문제는 그 사울왕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한 사무엘이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정치적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의 깊은 뿌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두려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등을 떠밀려 사무엘은 갑니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도착할 즈음에 거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중을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묻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보십시오. 성읍 장로들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선지자가 오는 걸 보고 첫 번째 질문이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평강을 물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잘 보세요.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이 떨었다라는 말은 사실 두려워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지역까지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대는 관습적으로 선지자가 어느 개인에게나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마을의 지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들이닥치는 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당신 평안을 위해서 오십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온다. 자, 여기에 인류사적인 과제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공통적인 공기를 한번 잘 속내를 들여다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울은 사무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여기 베들레헴에서 만났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뭔가 곧 일이 터지지? 항상 아슬아슬한 거예요. 공기 자체가. 근데 이것은 끊임없는 인류사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뿌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공부해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열매를 따먹고 나서 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심정적으로 추적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꺼냈던 고백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타락한 인류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정서적 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처음으로 선언했던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평강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인류의 어느 시대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두려움을 걷어내고 진짜 평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을 찾은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결국 후에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새의 뿌리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보편적이고 공통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는 사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반추해 보십시오. 열뚝한 데는 대문이 있는 집에서 산들 매일 무언가 공포와 두려움에 묶여 산다면 그런 외형적인 화려함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어도 매일 검찰에 경찰에 쫓기는 삶이 행복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평생을 벌어서 너른 집 좋은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 생겨진 부 때문에 탐욕이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피곤을 고백하고 서로 네 탓 내 탓을 따지다가 부부 사이에 금이 생기고 양보함이 없어지고 배려가 사라지고 골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가정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가정이 과연 행복한 가정일까? 고기를 먹고 살지 않더라도 채소만 먹고 살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는 사실 물질의 문제 같지만 결국은 평안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여기까지만 읽고 끝나죠. 왜 우리를 구속하여 새것을 만드셨는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느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두려움의 한 일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등을 떠밀려 이 두려움에 묶여있는 이 베들레헴의 지도자들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피차 느낄 수 있었던 공통분모적인 공기를 눈치챘어요. 피차 두려운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왜 만나면 악수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나 너를 해야 할 무기가 내 손에 없다 라는 사인이었대요. 이게 서부시대에.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는 요즘 악수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나면 샬롬이었어요. 평안하뇨. 그만큼 인류의 문제는 사실 이 평안의 과제가 긴 싸움이었고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이제 이 베들레헴 땅에 사무엘은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그 왕을 찾아 기름 부으려고 여기에 두려움과 평안의 인사를 같이 느끼고 주고받고 있습니다.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 평안을 준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평안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서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오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뭔가 기대가 생기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분이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런 느낌이 비춰지거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표정을 꾸미지 말고 아주 내추럴한 표정으로 옆에 분 한번 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얼굴에 평안이 있는가? 자,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십니까? 인사하세요. 평안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라 그러죠. 그런데 뜻밖에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래요. 놀랄 일이죠.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가진 것, 그것이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5천년 역사에 오늘만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과연 우리 교회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참 고개를 들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머물든지 평안의 사도가 되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한 사무엘은 조금 장면을 바꾸어서 이 이새의 집에 벌어지는 일을 굉장히 풍자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몇 절부터 보시냐 하면 5절부터 보십시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참 이런 거 보면 인간은 좀처럼 쉽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을 누구도 아닌 사무엘이 반복하고 있어요. 앞서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그는 뼛속 깊은 슬픔을 가질 정도로 실패를 사실 목격하고 경험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사울 못지않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딱 보니까 바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저절로 느낌대로 탄식을 터뜨린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방금 읽은 6절인데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한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보라. 내가 보는 것을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단호하게 사무엘에게 비친 그 기준을 질책 겸 꾸짖으면서 꺼냈던 하나님의 일관된 기준이 뭐였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외형을 보지 마라. 크기를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 속았던 병입니다. DNA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 항상 크기의 싸움을 해왔어요. 높이의 싸움을 해왔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보면 예수님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하여간 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어요. 자기의 키작음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어 올라왔어요. 그게 인류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도 또 깜빡 실수해버리고만 그의 기준이었어요. 그게 세상의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7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앞을 보실까요? 아니, 간도 안 보고 엘리압 써보지도 않고 어떻게 버렸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험이라 해보시고 버렸다 하시든지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냥 사무엘의 마음에 한눈에 매력을 느끼고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엘리압은 버려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엘리압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패턴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그 패턴 버렸다. 누구 경우를 여기 인용해서 말하는 걸까요? 사울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추앙과 추대에 의해서 선택될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리고 용모가 빼어났어요. 크기에 관한 한 압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것이 사무엘과 백성들의 기준뿐만 아니라 온 타락한 인류가 수천 년을 추구하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류는 크기 싸움을 해왔어요. 근데 교회는 크기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망하는 전주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크기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세력과 크기를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돼야죠.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하나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파워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논리는 성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가 약하고 수가 모자라서 늘 하실 일을 못했고 실수를 하신 분인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한 사람의 온전한 뒤집어짐과 회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DNA를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 뼈저린 실수에 한복판에서 모든 걸 목도했던 사무엘이 또 눈에 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탄성을 터뜨리죠. 이 사람이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이미 내가 그 패턴을 버리지 않았느냐. 그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용도에 사용되면서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해요. 여기 지금 사무엘 실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기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대하는 자세를 눈을 새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그것이 자신의 문제까지라도 포함해서 아 이거 틀렸어. 저 사람 저렇게 일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 일 이거 아니야. 틀렸어. 쉽게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할 수 있어요. 저도 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경영을 친히 붙들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그 철딱선이 없는 실수를 뚫어내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의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실수가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의 약점이 눈에 보이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예,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결말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함부로 입 열지 않아요. 함부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뭐 여름 선교 시작하면 그 엄청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끔 우리 이제 간사들 또 준비위원장들 막 낙심이 돼가지고 욕먹고 또 진장님들한테도 꾸지람 먹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형제들 자주 만나요. 괜찮아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뭐라 그러지도 마시고. 잘못한 건 잘했다 그럴 순 없지만 괜찮아. 하나님 이 어그러진 일을 통해서도 분명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괜찮아. 옆에서 그래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못해 하지 마. 막 아유. 올여름엔 그런 일 없기로 합시다. 예? 따뜻하게. 지속은 얼마나 상해요. 지금 말 안 해도 아는데 거기다 막 확인 사살까지 해놓으니까 막 일어나지도 숨도 못 쉬잖아 애가.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일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 선지자도 지금 실수하잖아요. 선지자도. 목사도 실수하고 선지자도 실수하고. 근데 간사가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간사가? 그러면 나쁜 간사죠. 응? 간사도 같이 실수를 해줘야 그래도 목사들도 좀 숨을 쉬며 살아가지. 간사가 완벽해봐. 그 사람은 아마 내년쯤 총신 시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실수 없어요. 믿습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다. 이제부터 간택에 들어갑니다. 6절, 7절 읽었죠? 자, 8절부터 보십시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시작. 이새가 사무엘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앞을 보실까요? 지금 몇 아들이 이렇게 진열되어서 지나갔습니까? 일곱 아들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죠. 근데 신학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재밌는 학문이 넘버로지라고 숫자를 통해서 감추어놓은 하나님의 그 문예적 의미들이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여기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해요. 이번 주일 저녁에도 이제 마가복음 강해 속에서 이 숫자에 대한 중요한 그 의미들이 잠깐 소개가 될 텐데, 여기 일곱 아들이 지나가요. 보통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이새가 내놓을 만큼 번듯한 아들은 다 세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일곱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여기 반복되는 구절이 뭐예요? 이도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들이 지나가고 또 하나들이 지나가고 또 하나들이 지나갈수록 이새와 사무엘의 마음은 계속 이상해졌을 겁니다. 아니, 얘도 아니야? 다음 아들. 이도 아니야?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서 어떡하란 말이야? 이때 사무엘이 질문 하나를 합니다. 자, 그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제 앞을 보세요. 이 말은
뭐 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냐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새의 대답 속에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 하나가 감춰져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름도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막내라는 히브리 말은 좀 비속어로 찌끄러기가 하나 남았는데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꼬마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 조폭세계의 뒷골목 그 속어 가운데 꼬마라는 표현, 이 꼬마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용례를 문화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면 일제 치하의 그 유산물이라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꼬마꼬마 어린애들 보고 꼬마꼬마 그러면 썩 그렇게 유쾌한 표현은 아니라고 해요. 어린이, 어린애 오히려 이게 낫죠. 이 꼬마라는 말은 이 뒷골목에서 조직 세계에서 그죠 심부름 시키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꼬붕처럼 이렇게 시키는 꼬붕이라는 말도 여러분 아시죠? 예. 이런 표현을 또 다 알아야 예. 설명하는 데 좀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이게 그런 비속어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강의 지금 매주 진행하고 있죠? 13장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될 때 헬라식 이름 서열 방법은 나이 순도 아니고 직책 순도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맨 끝에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지도자가 소개되면서 누구누구 및 사울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괄호 밖의 인물이다 그 말이. 정확하게 이 집안에서 적어도 이 막내의 위치는 괄호 밖의 인물이었어요. 괄호 밖의 인물. 누구도 주목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전혀 조건도 안 되고 스펙도 안 되고 뭐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인물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 대답을 들은 사무엘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마저 읽어보십시다.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이제 굉장히 이 사무엘의 이 요구 때문에 이 자리가 매우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사람을 들러보내어서 다윗을, 아직 다윗이라는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곧 등장을 하지만은 그 막내를, 하찮은 찌끄러기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그 공간의 풍경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선 사무엘이 있죠? 지금 진열됐다가 치워져 버린 일곱 아들 지금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보란듯 하나들 하나들 내세워 자랑스럽게 지금 뻐개도 시원찮을 이세가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의 입에서는 뭐라고 뜻밖의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 찌끄러기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숟가락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숟가락 들지 말아라. 명령을 한 겁니다. 누가 제일 어색하고 대략 난감했을까요? 일곱 아들들입니다. 이세의 입장에서 완벽하게 내세울만 했던 일곱 아들. 우린 뭐지? 이렇게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사무엘마저도 야 이게 뭘까? 그래 그 아들이 들어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소똥, 닭똥 냄새에 양 냄새에 막 건부레기 붓고 꾀죄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사람에 비추어진 다윗의 얼굴은 정확히 이렇게 성경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최고의 조건은 뭘까요? 뭘까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난 걸까요? 눈을 빼는 게 아니에요. 눈이 빼어난 거예요. 뭘까요, 조건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앞을 보실까요? 다시 질문을 되돌릴게요. 다윗이 최고의 자격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장면이 또 바뀌어서 마지막 장면 이제 궁궐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숨을 멈추고 우리가 이 들녘에서 무심히 흐르는 구름 아래 밤이면 살인적인 추위와 싸우면서 하늘에 별 총총 떠 있는 밤하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양떼를 지켜야 했던 목동으로 살던 이 찌끄러기 인생, 하찮은 인생, 적어도 사람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던 그 들판의 목동이 지금 하나님의 우여곡절 섭리 끝에 궁궐로 들어오는 계기를 맞습니다. 놀랍죠? 근데 그 궁궐의 초대가 누구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현재 아직까지 왕의 직을 보유하고 있는 사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려서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때도 음악 테라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 치료. 근데 한 소년이 추천을 합니다. 각하, 제가 알기로는 베들레헴 2세의 집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는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악기를 아주 잘 타는 소년입니다. 그러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결국 궁궐로 직접 다윗을 초대한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장면은 바뀌어서 지금 양치던 찌끄러기 같은 인생인 다윗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들판의 인생이 즉 궁궐에 입궐하게 되는 희한한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정도의 들판과 궁궐이 만나는 아이러니가 이 16장 안에 벌어져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다윗이? 사울이?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가요? 아니에요. 아무도 이 일을 꿈꾼 자라 없어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조건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가 누굽니까? 사람이 꿈을 준비하고 플랜을 준비해서? 아니에요. 여기 어느 누구도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던 적이 없어요. 그날 그날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았을 뿐인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이 이 스토리를 엮어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그 무료한 들판에서 궁궐로 바뀌는 엄청난 역사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총애받는 지위인 무기를 든 자로 사울 곁에 다윗이 머물게 되죠. 이 모든 치밀한 계획과 섭리를 누가 하셨겠어요?
뭐 아직까지 나이가 그렇게 이제 살 만큼 사는 나이는 아니지만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살다 보니까 젊을 때는 참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목회도 하고 싶고 저런 목회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갈수록 무너지는 게 하나 있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게 사람이 10년 계획을 세우고 5년 계획을 세우는 게 웃기는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 없이 살아야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느 그 회사 앞에 이렇게 큰 돌로 사훈을 이렇게 다 써놓지 않습니까? 그죠? 사훈 알죠? 회사의 그 모토가 되는 사훈을 써놓는데, 어느 회사의 사훈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닥치는 대로 살자. 이게 진짜 어느 회사의 모토예요. 근데 그분이 뭘 아는 사람 같아요. 이게 보통 그 사훈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겠죠? 그런 의미를 뭐 돌에까지 새겨서 붙여놨을까요? 이 돌에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새겨놨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살자. 그 말은 오늘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아마 그 말이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은, 패턴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진지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진정한 내 인생의 스토리는 누가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궁궐을 꿈꾼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왕을 점지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왔던 그 자리에조차도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꿈꾸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인생이었죠. 키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가.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의 남은 인생과 하루의 인생이 늘 같은 가치로 미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놔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비록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소한 일상, 사소한 자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분복인 줄 믿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뭘로 살라 그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의 믿음이 아니고 그 말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 실패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내 일상에 보이지 않는 인생길, 답이 안 나오는 삶의 자리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 길을 헐떡이며 경주하다 보면 이기치 못하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아니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여러분들이 붙들리는 복된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어진 소중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금같은 시간으로 귀하게 붙들고 최선을 경주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소리내서 통성으로. 이제 특새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특새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또 삶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히스토리 메이커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에 다윗처럼 붙들리는,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격려를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앞서서
모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